이제 우리 DJ 여러분과 우리 할리퀸 여러분 뭐 난리 났습니다. 그죠? 저쪽 위에는 머드 체험들이 있는데 머드 체험들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또 DJ 보리나 보이즈와 할리퀸 여러분들의 무대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머드 축제와도 그 도미노 보이즈와 할리퀸 여러분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 대천 해수욕장 머드 축제에 가면은 도미노 보이즈와 할리퀸을 볼 수 있다 이런 또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올해도 코로나를 이겨내고 어김없이 대천 해수욕장 머드 축제로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아이를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괜찮아요? 아이 눈 쳐줘도 가끔씩 안경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경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가 뛰다가 아빠가 흥에 겨워서 아이를 막 안경을 하다 보면 안경이 떨어져요. 자, 안경이 떨어져서 우리 아이가 안경 잃어버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분이 발로 밟으면 다칩니다. 자, 그러니까 안 돼요. 안경 챙겨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물이 나갑니다. 저 위쪽에서도 물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나는 물 젖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아, 물 젖었어 이러지 마세요. 자, 제대로 헌법 즐길 분들만 이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즐거우셨어요? 원나잇 스탠드로 쭉 2시간 동안 달려왔는데 정말 여러분들 표정이 즐거웠구나 라고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문자 쓰신 아버님께서는 얼굴이 많이 크셨네요. 예, 누구랑 오셨어요? 아, 가족들하고 너무 좋다. 예, 우리 아빠가 뒤에서 딱 보디가드 지켜주고 있고 우리 딸이에요. 엄마, 딸 하나밖에 없어요? 야,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아빠 이렇게 한번 알아주세요. 아내하고 딸. 아우, 제가 카메라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언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세종시. 아, 저 세종로서가 참 아름다운 곳이죠. 저분 세종청소가거든요. 딱 얼굴이 세종서 있어요. 호수같이 넓은 눈동자를 가는 곳이죠.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는 지금 검정색 모자를 딱 벗었다 쓰시는 그 커플 정중하게 딱 보이네요. 가정이 오셨어요? 연인! 연인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오셨나요? 인천! 인천 좋죠, 송도 좋죠. 인천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네? 오늘 연인이시고 결혼 안 하셨고 결혼할 계획이 있으시고 사귄 지 얼마 되셨고 7개월! 와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안 가시죠? 오늘 안 가시죠? 오케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내일 가세요! 와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마지막 목숨까지 즐기신 후에 대천 우리 해수욕장 보면 조개구이 참 맛있습니다. 조개구이 드시면서 오늘 하루를 멋지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으로 1박 2일은 아니시죠? 몇 번째 1박 2일? 아니, 7개월 동안 아름다운 사랑하세요. 자, 연인들이 함께 오면은 더욱더 그 애정이 뜨거워지고 돋보이지는 대천 해수욕장 보내주실게 여러분들. 자,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다른 날보다도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자, 오늘 제대로 즐길 줄 아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터캐논이 양쪽에서 빵 하고 나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 둘 셋 이거 뭐 당연히 대리라 믿습니다. 앞에 모니터 치워주시고 지금 MC가 왜 이렇게 떠들고 있냐면요, 저 진짜 목 아프거든요. 지금 14일째 지금 저 왔다 하고 있는데 저 시간 끌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서 가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좀 빨리빨리 준비해주면 좋은데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배에다 힘도 줘야 되죠. 잠깐 말하고 들어가면 딱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나오는데 지금 계속 침묵이잖아요. 힘들죠. 가끔 MC한테도 박수 한 번씩 크게 보내주시면 제가 큰 일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든 축제를 사랑합니다. 대천 해수욕장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자,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기쁜 추억만 만들고 돌아가시고 혹시라도 대천 해수욕장 보령 머드 해양 머드 박람회 그리고 보령 머드 축제 오신 여러분들 혹시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신 일이 있더라면 오늘 이 시간으로 말끔히 지우고 돌아가시는 그 곳까지도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우신가요? 요거 무서워요? 자, 감독님 요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각도 좀 내려서 정확하게 예 왼쪽 눈에 뿌려주세요.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센 거 아니에요.
자, 바로 앞에 계신 분들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위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원함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MC로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한껏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머문 이 공간 내일도 누군가가 서서 함께할 공간입니다.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준비됐나요? 예스! 쟤는 한국말 했는데 영어로 대답하네요. 자, 지금부터 2부의 보령 번축의 마지막 타임 몹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DJ 도미노 보이즈 하이킥 전질러!
치고! 와우, 진짜 잘 오는데? 저 오늘 이나만을 기다려왔거든요, 그쵸? 여러분도 그래요, 혹시? 오케이. 이 뜨거워진 여기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줄 분들을 소개해야 되거든요. 이분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섹시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반응이 이 정도면 부를 수가 없는데. 오케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Give it up for the ladies. Harley Quinn! 우리 아까들이 소리
준비됐죠? 여러분들 이 축제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온 아주 우리 관객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맞죠? 우리 마지막으로 멋진 그림 하나 만들고 싶네요. 준비됐어요? 이걸 먼저 할 거예요. 같이 3 DJ.